여러분 안녕하세요. 구호입니다. 며칠 전에 중국에서 선물을 택배로 왔어요. 오늘은 제가 이 선물을 보고 설명하려고 하는데요. 이게 아직 무엇인지 저도 잘 몰라요. 뭐가 들어있을까요? 어? 만져보니까 느낌이 뭔가 스프링? 뭔가 전자 같은 말랑말랑한 느낌이 나요. 그럼 이 봉지를 뜯어볼게요. 와, 오, 와, 진짜 빵만큼 스키드 4개가 나왔어요. 스키드는 스트레스 볼처럼 차게 쥐거나 끌려서 노는 스펀지 같은 장난감이에요. 진짜 빵같이 생겼고 마트에 파는 것처럼 봉지에 들어있어요. 빵 종류는 바게트, 큰 크루아상, 작은 크루아상, 프레첼이 있어요. 되게 소심소심해요. 작은 크루아상은 핸드폰에 꽂을 수도 있고. 여보세요? 뭐라고 해? 됐어! 이렇게 쓸 수 있어요. 바게트는 진짜 치즈케이크 같은 냄새가 나요. 정말 먹고 싶은 그런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. 그럼 큰 크루아상도 열어볼게요. 엄마, 내가 구해줄게! 큰 크루아상이에요. 되게 부드러워요. 맛있겠죠? 공부 지쳐서 잘 때도 좋을 것 같아요. 마지막으로 프레첼도 열어볼게요. 이거는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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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빵 같아요. 먹고 싶어요.
하나, 둘, 셋. 어서오세요. 부부 베이커리입니다. 포장해드릴게요. 너무 말랑말랑하네요. 다른 것도 드릴게요. 고구마 나왔습니다. 여기야, 선물. 이 선물을 주신 중국 쇼핑몰 홈페이지 주소는 설명란에 있습니다. 제가 놓은 상품은 거기에 있는 링크를 타면 보실 수 있습니다. 오늘은 눌러도 눌러도 모습이 되돌리는 신기한 스퀴즈로 놀아봤습니다. 여러분도 한번 재밌게 놀아보세요. 그럼 안녕, 또 만나요.